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고 제2의 한옥마을이 전국에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도시인 전주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내세운 광주에서 오는 9월 문을 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입니다. 정부가 해마다 850억 원을 지원하고 채용 예정 인력만 600명에 이릅니다. 반면 전통 문화도시를 내세우면서 만든 전주의 대형 문화시설의 현실은 초라합니다. 한국 전통문화전당은 지은 지 3년 만에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연구 개발 기능은 빠져버렸습니다. 뒤늦게 개헌한 국립무형유산원은 여전히 정부 지원이 미흡합니다. 정부 예산은 물론 문화 전문 인력이 대거 쏠릴 아시아 문화 전당을 두고 걱정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와 같이 상승 효과를 낼수 있는 전주 문화 도시가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10년의 좋은 전통 문화 중심 도시의 점검을 다시 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전통 문화 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한옥마을 역시 안팎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나친 상업화 속의 슬로시티 재지정은 불투명하고 서울과 경북, 경기도 등은 제2의 한옥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무형문화재의 활성화와 전라가명 복원 등을 계기로 전통 문화도시의 가치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이들을 연계하고 특히 전라가명 복원을 통해서 전주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리고 한옥마을과 연계시킨 관광정책을 펼치면은 전통 문화도시로서 전주의 이상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